식물 집사님들에게 식테크 용어가 많이 익숙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식물을 키우고 판매하여 부수입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식물 재테크의 최고봉은 역시 잎에 하얀 무늬가 있는 몬스테라 알보가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번식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 최근에는 급락을 하고 있으나 그 인기는 여전합니다. 첫 번째, 몬스테라 알보가 비싼 이유. 몬스테라 알보가 최고 고단가를 찍은 것은 2022년 11월로 잎 한 장에 무려 15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워낙에 번식이 잘 되는 식물이다 보니 1년 만에 저렴하게는 3두에 10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이 폭락을 한 것인데요. 몬스테라 알보의 독특한 무늬는 돌연변이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초록색 잎에서 하얀 무늬나 노란 무늬를 가진 돌연변이 잎이 나오는 것은 확률상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씨앗을 뿌린 파종으로는 초록색 잎이 나오기 때문에 금 번식에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량 생산이 어렵고 모체를 잘라 심는 방법으로 개체수를 늘리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래서 비싸게 팔리는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몬스테라 열풍. 몬스테라의 무늬가 하얀색을 띠면 알보, 노란 무늬가 있으면 옐로우, 연두색 무늬는 민트로 유통이 되는데요. 스킨답서스와 같은 천남성과 식물로 아주 탄탄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크기도 엄청나게 커지며 기온이 따뜻하면 무성하게 잘 자라나는 식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 80년 90년도에 알보가 개업 축하 화분으로 유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형으로 크게 자라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못난이가 되어 그 당시 사람들이 점점 기피하게 되었고 화원에서도 많은 재고로 인해 폐기 처분까지 하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2017년 시점부터 다시 몬스테라의 열풍이 돌며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매우 저렴했던 알보는 하루아침에 높아진 몸값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번식도 매우 쉽고 키우기도 쉬운 식물이라 저렴하던 것이 공급과 수요가 맞물리다 보니 가격이 급상승하게 된 것인데요. 특히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하는 몬스테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 병해충인 바나나 뿌리썩이 선충이 발견되면서 2021년 3월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그 사건을 계기로 무려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식물이 되었습니다. 재테크로 인해 많이 키우고 번식하다 보니 수입이 되지 않아도 우리나라 안에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지금은 급락이 된 상태인데요. 패션만 유행이 있는 것이 아닌 식물도 유행이라는 것이 돌고 돕니다. 다육식물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식은 품종은 사람들이 아예 찾지 않고 중국 상인들도 거들떠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키우는 방법. 몬스테라 알보의 원래의 명칭은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버라이어티 보르시지아나 알보 바리에가타인데요. 귀족 가문인가? 다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스킨답서스를 떠올리면 참 쉬운데요. 하지만 엄청난 고가에 구입하다 보니 많은 정성을 들여 애지중지 키우게 됩니다. 구매하실 때는 잎보다는 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는데요. 초록색과 흰 무늬가 조화롭게 섞여있는 줄기가 잎의 색상도 균형있게 나와 좋습니다. 은색의 무늬가 줄이 아닌 흩어져 있는 삼방금을 원할 경우는 줄기에 바코드를 닮은 섞인 무늬가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알보의 하얀 금이 초록색과 균형을 맞추어 보기 좋게 들어가 있고 무늬가 선명할 때 가장 가격이 높은데요. 잎 전부가 흰색은 유령, 고스트로 부르며 오래 성장하지 못하고 시들게 됩니다. 녹색의 엽록소가 부족하여 광합성이 안 되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잎의 흰색은 직사광선이 강한 곳에서는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키워야 하는 식물이며 창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빛이나 거실의 가장 밝은 쪽에서 키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생육온도.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에 왕성한 성장을 보여주는데요. 열대지역의 식물들은 보통 18도에서 27도 사이의 온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겨울에도 최하 영상 15도 이상은 유지해주는 것이 몬스테라 알보에게는 좋은 환경인데요. 영상 35도를 넘어가는 무더위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하며 통풍이 안 되거나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 키우게 되면 깍지 벌레가 생겨나기 쉬운데요. 공기 중에 스프레이를 자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제를 시비하여 주는 것도 줄기가 휘어지지 않고
곧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흙은 영양과 배수가 잘 되도록 적당히 조합하시면 좋은데요. 상토 60% 정도의 마사토, 펄라이트, 산야초, 바크 등을 40% 섞어서 분갈이를 합니다. 건조에도 강한 편이고 과한 습도에도 쉽게 무르지 않는데요. 잎이 노랗게 변한다면 흙이 건조하거나 영양이 부족한 것이고 잎이 검게 변한다면 과한 습도이니 이때는 한동안 물을 주지 않고 말려야 합니다. 물은 겉 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주는 것이 좋은데요. 손가락으로 찔러보았을 때 한두 마디가 말랐다면 물을 챙겨줍니다. 다섯 번째 번식하는 방법. 몬스테라 알보의 경우 희귀성이 높은 이유는 씨앗을 뿌리면 똑같은 금 모양을 가진 새순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번식하는 방법은 간단히 스킨답서스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덩굴성으로 뻗어서 크는 식물로 잎이 나는 부분에 마디가 있으며 그 마디가 몬스테라 알보의 생장점이 되며 또 마디 주변에서 공중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잎이 하나 달린 생장점을 포함한 마디를 잘라 흙에 심거나 물에 꽂아두게 되면 뿌리가 나와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꽂아둔 후 뿌리가 어느 정도 나오면 흙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디가 없이 잎만 잘라서 꽂아두면 절대 번식이 되지 않습니다. 물꽂이에서 중요한 점은 식물에 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이 오염되면 새 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요. 오염된 물에 계속 담가두면 뿌리도 뻗어보지 못하고 물러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가 나온 후에는 스스로 물을 정화하므로 자주 물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에도 유행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재미있는데요. 최근에 식물의 유행 패턴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고사리와 같은 소형 식물이 인기가 높습니다. 유행을 타는 식물 재테크보다는 내 집의 환경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식물을 사서 키우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키우는 진정한 재미도 느끼지 않을까 여겨집니다.